네, 기타는 아름답게 치시고 술은 공격적으로 마시는 우리 조강현 선생님 모시고 깁슨 이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술 공격적으로 드세요? 아니요. 뭐 예전에 자주 같이 마셨었는데 뭐 사실 이 중에 누가 가장 공격적으로 술을 먹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네요. 아, 이거 공격적으로 술을 먹는 게 제가 우리 조강은 선생하고는 술을 한 번도 못 아, 먹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누 얘기만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 뭐, 아니, 뭐, 많이 재밌게 맛있게 잘 드세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무슨 순댓국집인가 거기서 그냥 버리고 나오셨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버리고 나왔다고요, 제가? 네, 막 술을 하도 공격적으로 먹으니까 무서워갖고 그냥 이누 씨는 가고. 그래 너 가라 그러고 혼자 계속 마시고. 아, 혼자 뭐 가다가, 그러니까 뭐첫 차를,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저는 이제 뒤에 일정이 있어서 같이 먹다가 먼저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게 뭐, 무서워서 예, 뭐 너무 공격적으로 와서 도망치거나 그런 건 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 굉장히 그렇습니까? 뭐 왜곡이 된뭐 네. 스토리군요. 그렇습니다. 루머였을 뿐이군요. 네, 루머였어요. 네, 2018년 깁슨처럼 루머 같은 이야기. 루머였었네. 그렇습니다. 젠틀하게 술 드시고 젠틀하게 기타 치는 네, 우리 조광현 선생, 재즈 엄마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ES-335를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ES-175. 275 모델이 프랄로우인데, 이게 기존의 175 모델을 기준으로 개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많이 작아졌어요. 그 기타, 그 할로우 프랄로우들이 보통 한 7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두께가 좀 7, 80, 네. 통기타랑 비슷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가 50mm가 나와요. 아, 아까 70cm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두께가 70cm는 아니에요. 70cm면 칠 수가 없죠. 네, 70mm 정도 보통은 7, 80 나오는데 얘는 50mm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컴팩트하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 저 ES-335가 솔리드 바디와 할로우 바디의 뭐 중간 접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뭐 오히려 이27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미 할로우와 풀할로우의 중간이 네, 그쯤 아니냐. 되겠죠. 네, 세미 풀할로우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L5 ES-175 이제 전신을 보면은 L5를 좀뭐 미리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L5가 1922년도에 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ES5로 이렇게 재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ES라는 게 일렉트릭 스페니쉬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증폭되는 이제 그 어쿠스틱 덩치 기타다. 큰 네, 그런 기타들이 이제 ES라는 명칭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ES5의 보급형 모델인 ES175가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ES175 같은 경우에는 ES5보다 뭐 단가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ES175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즈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성취를 그때 거두었었는데요. 그 ES175를 조금 더 현대적인 감성으로 더 컴팩트하게 연주감이라든가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뭐 모던화를 시키고 새롭게 개량을 한 모델이 ES-27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S-275의 뭐 제작 배경이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에 오리진을 두고 있는지 거기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ES-275 피겨드 모델을 하면서 이두 가지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단순히 디자인 값인지 아니면 사운드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뭐 연주 시연이나 이런 뭐 우리가 들어보는 사운드들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네.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기가 용이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 다음 시간 472. 야, 50만 원 차이 나죠? Made in USA, 전장 103.5cm, 51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아치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있습니다. 아치가 옆에서 보면 미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뭔가 두께 뭐 산정을 시키기가 이게 애매해서, 조금씩 튀어나왔네요. 약간씩 튀어나왔는데, 뭐 51이면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53, 4? 네, 뭐 이거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플랫 뒤뜰레 75mm고요. 그리고 9플랫 바디는, 뒤를 쟀죠? 아, 네, 9플랫 9플랫 뒤를 쟀죠. 12플랫이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9플랫 9플랫 뒷둘레가 70. 네, 75mm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목재가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의 네, 깁슨 특유의 메폼의 네, 레이어드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라운디드 C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클러슨 싱글링 튤립 버튼 우리 굉장히 예쁜
기뻐하는 녹색 그린키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 너트 너비는 너트 너비가 4.286. 4.286mm입니다.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629mm,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픽업은 MHS 험버커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HS를 많이 다네요. 네, 2볼륨 2톤 원웨이 원토글 스위치. 이게 커스텀샵에 MHS 픽업 세트가 요새 거의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새 그 사운드를 좀 고급화시키는데 좀 역할을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티타늄 세들, ABR 1 브릿지고요.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어느 정도 나갈지 좀 봐야 되겠네요. 광현 씨, 뭐 하나 맞추면 저희가 뭐 선물 드리고 뭐 퍼펙트 하면 치킨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3.19, 2.92, 3.5. 왠지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82. 진짜 가볍네요. 맞추셨네요. 2.92를 썼는데도 이거보다 더 덜 나갈 줄은 몰랐어요. 거의 진짜 무거운 어쿠스틱 기타 정도. 제일 많이 틀렸으니까 뭐 하나 주죠. 그냥 뭐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벼운 게 이렇게 잡으면 느낌이 이상해요. 중심이 요쪽에 있어서 여기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기타가 따로 놀죠. 네,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가벼운 기타 2.82kg의 기타 ES275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어쿠스틱적인 그런 울림을 보여주겠죠. 오, 진짜 빈티지한 소리 나죠. 재즈 소리. 팬더 앰프인데. 마샬 클린턴. 기본 톤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뭐랄까 바디가 엄청나게 두꺼운 프랄로에 비해서 좀 중저역대의 부담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좀 제거한 느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실제로 연주해보신 연주자적인 접근으로 보자면 어떠십니까? 일단 느낌이 특이하긴 해요. 특이하고 특이하다라는 게 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좀 연주가 아니야 연주감 말고 톤이요. 연주감은 뭐 그냥 뭐 그런 편안하죠. 좀 얇고 그냥 깁슨 느낌이고 깁슨 치곤 좀 얇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톤이 그러니까 할로 바디 느낌은 있는데 뭐라고 해야지 정말 그 세미 프랄로 아니에요? 약간 진짜 정리정돈이 그래서 그런가? 싹 빠진 느낌? 그리고 무게가 기본적으로 좀 가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라이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좀 그냥 생각하는 프라울로보다 좀 가벼운 느낌은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75의 장점이자 호불호가 갈리는 딱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175 이런 거 좋아하시던 분들이 335보다 그런 걸 더 선호하시는 게 프랄로가 가진 굉장히 딥하고 진하고 그런 뭐 빈티지한 감성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과연 그게 매력으로 다가갈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톤 자체 퀄리티는 좋은데 모르겠어요. 잘 이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매력 포인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광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톤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재즈적인 접근을 하기 아주 좋은 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포인트를 매력으로 삼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곡에 얹어 주실 건가요? B플랫 블루스. 네. 블루스. 알겠습니다. B플랫 블루스 바이 조광현.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버즈비 비플랫 블루스 바이 조광현. 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요새 깁슨의 그런 기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운드의 퀄리티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깁슨의 추세라기보다 요새 뭐 악기 기타 그냥 전반적인 그냥 그런 업계 흐름이 그 중저음 때의 그 무거웠던 그 부담스러웠던 그 공진음들을 조금씩 쳐내고 있는 네, 그런 빌어내고 네. 있는데 좀 많이 쳐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의 예, 예, 그, 호불호가 다 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 275의 존재 목적이 사실 그걸 쳐내고 얇게 만든다라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뭐 우리 이누 씨가 금연에 성공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말보로 레드였다면 175가 네. 이건 라이트. 네, 그렇죠. 네. 그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정리가 그런데 된다. 또 레드 피는 사람은 죽어도 레드 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죽어요, 진짜 네. 그러다가. 죽어도 레드 피면 죽어요, 진짜. 275의 이 사운드가 피겨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좀 이제 기대가 돼요. 저게 좀 단단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소리가. 막 이 두 개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네. 뭐 다음 시간에 275 피겨드에서 또 한 번 더 또 한 번 요 네. 예, 토론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74화 야마일렉 기타 RS502 모델이었는데요. 예원 씨 오셨었죠. 네, 선예원 씨와 함께 진행한 첫 리뷰였습니다. 뭐 이게 저기 썸네일에 예원 씨 이렇게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웬 거야 하고 엄청 이제 클릭을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비어 타임스님. 비어 타임스는 뭐 사슴 타임. 비어 맥주 타임. 네. 맥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프티콘으로 맥주 못 보내드려요. 네. 네, 비어 타임스님. 예원님 연주도 너무 좋으시고 톤도 참 깔끔하게 잘 뽑혔네요. 시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타는 중음역대가 약간 덩어리지듯 뭉툭 튀어나온 인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닙니다만 시연해주신 장르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한주평 재즈별 501 이렇게 주셨습니다. 502. 네. 네. 이 재즈별이라는 게 이제 뭐 레브스타를 이제 재즈스타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레브스타 재즈별 502 이어타임님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뭐 아까 전 뭐 금연의 시대에 자꾸 담배에 비교하는데 175 1mm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175 1mm 그렇겠네요. 이건 좀 나랑 안 맞는 거. 뭐 이별 통보하십니까 지금? 아니 기타에다가 이렇게 인격을 불어넣어서. 근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면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좋아요. 나쁘면 진짜 나쁘다고 하죠. 네. 덜 안 맞을 뿐이죠. 안 맞을 뿐. 알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호불호 포인트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다음 시간까지도 한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425만 원이요. 근데 진짜 한번 쳐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할로바디의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완시킨 걸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단점의 보완이냐 아니면은 매력을 깎아먹는 자충수냐. 네. 이거의 포인트죠. 네, ES 275 소냉치 몇 대면? 7.5, 7.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조금 그런 어떤 사운드 정리 정돈을 제가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 저는 높은 점수를 좀 드렸는데 두 번보다 다음 시간에 피겨드 모델에서 또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ES275 피겨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